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페로 먼저 한번 올리고 나중에 블로그로 사진 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좀 그에 따른 사진과 좀 글로 올렸어야 하는데 제가 글재주가 좀 별로 없고 제가 말재주는 있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을 먼저 양해 주시 바랍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여기는 양구입니다. 네, 여기 충청도래기 춘천 이쪽에 있는 강원도 양구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좀 군사 지역이라서 제가 많이 촬영을 꺼려 했어요.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저기 이게 딱 보면,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저기, 이게 사복 군인들 딱 이게 티가 나는 분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요, 저한테. 딱 군복 안 입고 사복으로 입으셨는데. 그러면 딱 이게 저는 이게, 저도 기초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이게 사복 경찰 군인이구나, 이게 이걸 딱 느낌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면 또아 씨도 이것도 간첩으로 이거 저걸까 봐서. 그래서 이쪽에서 촬영을 되도록 내가 알라고 한데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그 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제 춘천에서 위로 소양강과 북한강 따라 올라가면 다 그게 옛날에 도인들이 딱 저기 도 닦는 그 도판이에요. 다 이, 여긴 사람들은 다 거의 99% 100%가 다도 닦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의별 진짜 희한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요건 저거고, 이제 오늘은 그거는 약간 접어두고, 오늘은 여기에 온 이유와, 여기가 어떤 저건지, 제가 풍수로에서 했는데, 여기가 원래 양구 지명이 아니라 이 일대가 다 화천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양구로 이렇게 됐어요. 원래 양구가 여기가 양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지역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옛날 지역명이 다시 부활하면 이게 저기 뭐냐, 다른 데서 가까운 데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데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없어진 지역명이. 지금 여기도 이제 일단 양구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양구구청이 위에 있고, 여기가 딱 봐도, 근데 저기 카카오 맵을 제가 많이 쓰는 게, 지형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100% 맞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지형도에서는 구글 맵이 더잘 나왔긴 한데,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 익숙하기도 하고, 이게 보기가 이게 편해요. 정확도는 구글 맵이 더 정확해요, 지형도가. 지형도를 잘 보시면 구글 맵하고 다음 맵 지형도가 약간 틀려요. 자세히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구글 맵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올린 거고, 우리나라 이거 갖다가 약간 좀 뽀샵을 했다고 해야 하나? 이게 보기 좋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는 이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구글 지형도 맵이 더 정확해요, 정확성은. 근데 설명하고 할 때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요. 자, 보시다시피 딱 봐도 여기 위에 이쪽으로 흘러들어온 거는 북한강이고요. 자, 밑에 이제 그 줄기 흘러오죠. 이제 이게 소양강 쪽입니다. 이 양구가 딱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있어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비슷해요. 좀천 따라가면 강동면 여기 약간 분지 지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춘천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신부급이죠, 순천? 여기 이제 저기 용화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쪽 라인으로. 그리고 용화산과 여기 이쪽은 저기 또 남은 삼명산이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이쪽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다 이게 가로막혀 있고. 근데 길이 그쪽으로 뚫려는 있는데 가기가 굉장히 겁나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빨간불 있는 게 저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중앙부이죠. 왜 여기를 제가 했냐면요, 여기가 중앙부임이면서 보시면 이게 천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 따라 천길 따 물길 따라 이제 들어오니까 당연히 요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흐르는 이게 저기 뭐냐 북한강 쪽으로 이제 양서구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북한강 따라 이게 올라오는 물줄기거든요. 북한강 물줄기로 따라올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이쪽이 험해서 지금은 이제 저기 호수가 됐죠. 댐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호수로 되어 있는데 예전엔 여기가 굉장히 들어오기 험악한 지형이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이쪽으로 보통 이 분지 지형에서 도인들이 모여서 돌을 많이 닦아요. 그러면 보통 이쪽 강동면 이쪽은 위에 이제 북한강 따라 들어오고 이쪽은 소양강 따라 들어와요. 이제 밑에 물줄기가 소양강 물줄기예요. 지도로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한컷적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흐르는 천이, 천이 한 가닥 있습니다. 이제 요 천과 여기 소양강 양구 선착장이라겠죠. 이쪽으로 해서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저기 배 타고 뗏목 타고 비슷한 걸 타고 이게 가요. 왜냐하면 뗏목 배를 타면 바닥에 긁히고 이게 암초 같은 게 낮은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뗏목 같은 거를 많이 타고 여긴 들어와요. 뗏목 같은 걸 이고 낮으니까 이고 들어가고 옛날에 지금은 길이 뚫으니까 쉽게 들어오지. 옛날 물길 따라 이기를 굽이굽이 이게 거기 뭐냐 무슨 이게 물살이 센 데도 있고 물살이 낮은 데도 있고 암벽이 있는 데고 해가지고 가다가 죽어요. 특히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아예 그냥 가지도 못하고 보통 여기를 올라갈 때는 크게 우리 봄 정도 되면 가뭄이고 이제 가을 정도면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면 물이 조금 흐르면 낮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 들어오기가 좋아요. 겨울은 얼어서 못 들어오고 여름은 알다시피 이제 저기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면 저기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세서 못 들어와요. 이제 태풍철하고 이제 저기 뭐냐 장마철 뒤후로는 그러면 봄좀 약간 가뭄 시기하고 가을 가뭄 시기가 있어요. 비가 안 내릴 그때 대부분 이제 왕래를 해요. 그 이제 봄, 저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럼 보통 이율 따라다가 좀 양구 선착장이나 있는 데를 이쪽을 통해서 천 따라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천 따라서 양구구청 이렇게 올라오면 천이 살짝 끝나고 위쪽 쪽으로 내려가는 천 이제 위쪽 부분으로 닿는 부분이 있어요. 대략 요 정도죠. 요 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이쪽 천 따라면 이제 물길 따라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대분지 지형이에요. 뭐가 여기 대분지 지형이냐고 이거 조그만하고 막 조그만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번 나가볼까요? 조그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기 산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겁나게 대분지 지형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갈대 천밭이 있죠. 아까 이게 우리가 빨간색 위치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게 저기 여기 들어오다면 이게 위쪽에서 아까 양구 선착장이라고 한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리예요. 중앙으로 가볼까요? 최고 한쪽에서 이걸 설명하기 좋은 게 내가 여기 지리적으로 여기거든요. 지금은 이게 방조공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게 펑퍼짐하게 옆으로 이렇게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물이 많이 차고 없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늪처럼 쑥 그냥 거의 물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제방 기술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런 뚝방 같은 거쭉 이렇게 갈대 주변 일대가 다 갈대 뻘밭이었어요. 늪지. 물이 많이 차면 이제 호수처럼 이제 약간 비슷하게 물이 차오르고 이제 저기 예를 들면 장마철이나 태풍철 그때는 그렇게 차고 이제 안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늪지처럼 이제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보면 대분지 지형이에요. 이게 대분지 지형이에요. 여기가 대분지 지형이에요.
중간중간 작은 산들인데 그 너머에도 다 저기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양지고 평평한 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여기서 더 닦으면 아유 저 깊숙이 들어가지고 이제 학곡 같은 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뽑고는 살아야 할까요? 닦으면 보통 이런 데서 도인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저기 좀 약간 산 밑에 쪽으로 여기 안에 평평한 데 있잖아요. 너무 낮은 데로 가면 나중에 홍수가 차면 여기 물이 차면 다 꺼내려가거든요 작물들이. 보통 저기 보시면 이게 좀 건물들이 있고 약간 언덕배기 저기 학교나 언덕배기 밭 같은 데가 있잖아요. 보통 거기서 밭농사를 쳐요. 지금 논자리들은 대부분이 갈대밭 늪자리예요. 여기서도 이제 미꾸라지나 여기 뭐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다슬기도 잡아먹고 우렁이도 잡아먹으면서 이제 돌을 닦아요. 지금 논자리는 예전에 다 이게 늪지대에서 갈대밭. 갈대밭 사이 이런 데 돌아다니면 잡아먹을 게 많아요. 이제 여기에 오면 대륙 사람들이 고기를 밖에서 먹다가 여기 와서 돌을 닦다 보면 먹을 게 없어. 저기 뭐냐 이런 표시 저기 농산물밖에 없어. 그럼 고기를 먹고 싶으면 예전에 지금 이게 없는데 여기가 다 예전에 갈대밭이었어요. 여기 우렁하고 우렁 다슬기는 약간 맑은 데 우렁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저기 씨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저기 이 대륙에서 씨를 가져와서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서 생태를 환경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양식장이 돼버린 거죠. 미꾸라지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풀러 놓잖아요. 새끼 치어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꾸라지를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 높은 지라서 큰 뭐 맥이나 지금은 살란가 모르는데 옛날 같은 게 춥고 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수상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동물 없어요. 별로. 여기는 뭐 개구리도 못 살던 데였어요. 그럼 뭐냐 미꾸라지를 많이 적어오고 그 다음에 우렁. 얘네들이 굉장히 이게 저기 뭐냐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번식력도 좋고 옛날에서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 막 추어탕 같은 거 이제 해먹고 이제 사람이 저기 막 대륙에서 육식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초식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그 익숙해서 초식만 해도 돼. 근데 이게 대륙에 있던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오면 못 버텨요. 그 저기 여기 와서 이제 저기 농산물만 먹고는 그러면 여기 가지고 이제 우렁이나 이제 이런 저기 이제 메기 같은 것도 이제 하게 하는데 메기는 굉장히 귀하고 이게 미꾸라지를 많이 이게 먹어요. 미꾸라지에 우렁. 다슬기 있는데 다슬기는 좀 맑은 데로 가야지 이런 늪지 같은 데서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쪽 이 천 따라 저기 저쪽 산에서 반대 저기 천에서 저기 서양강 쪽에서 오는 천에서 따라 위로 따라 위로 내려와요. 그러면 요 일대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언덕벽이 있단 곳이 있죠. 저는 이제 거물이 승자들 있죠. 그게 옛날에 다 도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다 이제 운막 같은 거 쳐요. 뭐 도인들이 뭐 좋은 집 안 쳐요. 운막이 갈대가 많이 갈대밭이 여기에 많으니까 갈대나 나무 솔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게 마치 좀 그 약간 옛날 분 거지 소굴처럼 개집에 비슷해요. 이게 세로로 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 딱 누우면 저기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한 명 누우면 다 그게 쉽게 지울 수가 있어. 예전에 제가 그걸 저기 어디서 많이 줬는데 이게 그러면 그 운막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운막 같은 털을 보고 야 이거 선사시대가 아니라 불과 한 저기 300년 400년 전에도 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에는 조선시대 때도 도닦으로 많이 들어왔지 여기는 일반 저기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 너무 척박해서 살 수가 없어 여기는. 도인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여기는 공동으로 모든 걸 이제 같이 해요. 왜냐면 보통 여기 와서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3년 진짜 짧으면 1년 1년도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 길게 버티면 3년에서 5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도 3년 5년 산다는 게 3년 5년 유학을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분지 지형이에요. 우리 로드도 있거든요. 저기 여기 논자리들은 대부분 갈대밭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약간 언덕 위에 쪽에가 나중에 홍수가 나도 거기 물이 안 차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밭작물을 공동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하다가 이제 저기 개간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커진 게 나중에 이제 이게 산업화가 이게 거의 일제시대 때 이제 밖에 사람도 여기 들어와요. 이제 뭐 작물이나 그리고 옛날에 저기 이런 태백이나 이쪽에서 이제 광산 사업이 일제시대 때 많이 하잖아. 2차 대전 때 다들 아가씨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려면 금속이나 목재도 다 이제 여기서 끌고 가요, 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금속, 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그리고 이제 골재도 같이 한데, 골재를 여기서 옮겨간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철도가 들어오고, 육로에 이제 이런 저기 뭐냐, 우마죠? 이제 우마차 같은 거로 이제 옮겨서 철도 역까지 옮기면 거기서 이제 다 가지고 가요, 자원을. 그래서 예전에 그 자원을 이제 확보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눌러앉다 보니까 이제 농업도 발달하고, 이제 광산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거에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눌러앉게 살아요. 예전에 여기서 농사만 짓기에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기는 원래 지금 토착민이 아니가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이후로 대부분 들어온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이게 토착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차 타고 서울에서 한 밟고 가면 어?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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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타네. 원래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어이구, 야야, 니네 집. 뭐 공격 안 해. 여기다 뭐 하시려고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하시나? 여기 깜깜하다. 왜 비가 다 들어와서. 이게 이런 지형적인 걸 먼저 확인해. 여기서 수많은 저기 역대 황제들, 역대 왕이나 황제로 먼저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영웅이나, 보통 우리가 인물에 적어 보면 영웅급, 황제급, 황제왕, 그리고 저기 도인, 제사장, 교황급, 아니면 뭐 주지사급, 이거를 이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왕이나 황제나 나중에 큰 뭔가 이게 도모를 해야 하는 영웅들이 여기서 먼저 도를 닦고, 한 생을 닦고 가요. 그리고 다음 생에 이제 왕실이나 황실에 태어나고 이제 그쪽 관련 저기 이제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그 보통 무슨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좀 뒤죽박죽이죠. 원래 여기 춘천 쪽으로 들어올 때 세 가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여기서 사천왕 예전에 얘기도 했는데 사천왕이 그세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 다 막아버려요. 춘천 이제 춘천 쪽으로 들어오면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눌러 사는 양민들은 춘천 지금의 도청, 시청 근처 쪽에 다 살고 나머지는 다도 닦는 사람들이 그 저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대부분이 도 닦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천왕이 새막상에서 막아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여기를 갔다가 그냥 좀개 건널 같은 애들이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들어올라. 그렇게 하면 들어왔다 하면 그때는 그냥 저기 그냥 죽여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사항에 이게 다 하나라도 닿는 사람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첫 번째, 전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절대로 못 들어와요. 두 번째, 전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 절대 못 들어와요. 세 번째가 뭐였더라? 세 번째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저기 역대 왕조 사상에서 엄청나게 저기 국민들을 학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학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못 들어와요. 저 들어왔냐고요? 저는 들어왔어요. 왜냐면 9차원 전제기 때문에. 9차원 전제는 좀 면죄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스시로 옛날에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세 가지 사항이 된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했던 양반이 하나 있어요. 한무제의 삶을 살고, 왜냐면 저거 잠깐 한달 동안 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한달 반인가? 한달 반인가 있을까? 한달반 정도를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이것도 서역스럽네. 제가 예전에 2016년도인가? 잠깐 뭘 시작하려다 아르바이트생 하나 뽑았는데, 얘가 걔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저기 태종 태조 이성계 아들 태종 태정태 할때그 태종의 삶을 살고, 그 전에 당태종을 삶고 한무제의 삶을 살고 했던 양반인데, 양반이 당태종 때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당태종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간 성군이라고 저기 역사상에 남아 있어요. 희한한 나라라고 적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약에 아버지를 죽였으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용서를 못 해요. 근데 당태종에서는 마치 당태종이 우리나라 따지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쪽에 그쪽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저건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마치 우리나라 따르면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종 같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황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황제에게 올랐어. 근데 성군이래. 근데 왜 성군이 한 이유가 있어요? 비록 아버지를 죽이고 왔지만, 이 국민들의 치세를 많이 안정화시켜요. 조선 태종도 겁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 말이 있죠. 이밥에 고깃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태종 때부터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성계 때는 이밥에 고깃국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알건 정확히 알고 적어놨는데, 근데 이게 다신 쪽에, 저기 천신계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왜? 왜냐면 이게 태종 이 양반이 천신계에서 넘버원이야. 천신계 저기 쥐족에서 최고 넘버원 황제급이야. 쥐족에는 사천왕이란 개념이 있어요. 네 명의 황제가 있어요. 네 명의 황제 제가 다 만나봤어요. 역시 쥐족 지도자들은 틀려. 이게 저기 약간 좀 그렇게 있어요, 이게. 다 만나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으뜸이 태종,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이에요. 조선 태종, 당태종, 그리고 한무제. 근데 이 친구를 잠깐 알바로 1년 반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겁나게 전생에 많이 공을 들였는데 못 들어와. 왜? 당태종 때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이성계 때는 안 죽였는데 이성계를 좀 몰아냈죠. 몰아내기는. 당태종 때 이제 그때 찍혀버렸어요. 당태종 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도인들한테 여기 삼악산 사천왕들한테 찍혀가지고 못 들어와. 이쪽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중원이나 한반도에 태어나도 이쪽으로 이게 저 돌을 닦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다줘. 그럼 위에 있는 도인들이 와. 옛날에 저기 지 애비 죽은 당태종 들어온다. 전생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막아라 삼악산에서. 그럼 이걸 다 저기 비둘기로도 보내고 이거 텔레파시로 다 보내.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그걸 딱 보는 눈이 있어. 전생을 보는 줄 아는. 딱 삼악산 입구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한명 있어. 그러면 딱 하면 쟤가 당태종이구나. 그럼 쟤는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 그냥. 당태종 모르지. 기억이 없으니까 얘는. 들어온 애는 왜 저는 못 들어오는데 하면 너는 안돼왜 하면 넌 전생에 죄가 커서 안돼 내가 뭘 죄지었는데 없어서 뭐 억울하다고 막 따지면 안돼 하면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이제 저기 다시 내려가 가지고 저기 남한강 쪽 따라서 이제 올라가 이제 그쪽에서는 제재를 안해 이게 틀려 이 얘기 왜냐면 여기 삼한에서 사대강에서 최고 고수가 한강 물줄기 따라 올라가는 여기 도인들이 최고 고수고요. 구차한 존재도 이쪽으로 많이 되고, 고수 중에 최고 고수의 도인들이 다 이쪽 양부 쪽으로 다 올라오고, 이제 이거를 비밀리에 거기를 갈줄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거기 저기 지금 우리가 해안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눈을 가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그 아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 아는 그 길을.
그러면 그 저기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돛 닦고 싶으면 들어갈 때 거기다 몇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있거나 그래요. 거기 양구는 보통 죽을 때까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번 나오면 그러면 들락날락 할때 거기를 못 찾아가요. 다 눈을 가리고 가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예전에 거기 왔다 갔다 할때 항상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려서 내려가요. 이제 거의 여기는 지금 이제 지형이 다 길이 뚫려서 이제 저건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삼악산 이쪽 안쪽 춘천 쪽 이쪽이 최고수 이제 도인들 고수 중 여기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벨이 이제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드려요 다. 왜냐면 사람이 에너지예요. 사람이 한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게 보통 최소한 이게 좀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중원 쪽이나 한반도 쪽 요쪽에 대부분 태어나요. 일본에는 안, 이 말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기 이게 섬이다 보니까 이게 죄인들을 거기다 이게 담궈 놓는다고 해야 하나? 바닷물에다 동해에다가 좀 잠깐 담궈 놓는 일을 많이 시켜요. 그게 역할이 이게 좀 풍수적인 거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천상계에서도 그 작업을 다 해요. 이거 하면 일본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그거 하여튼 일단 제가 제 정보 지식은 지식대로 제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냥 옛날 당태조 여기 들어올라고 겁나겠는데 못 들어와서 지 아비를 죽여서 당태 그 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당태종 때지 아비를 죽여가지고 못 들어와요. 아무리 정복사학 같은 거 하다면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사람을 무분별하게 시작 그 저기 자기 어떻게 보면 치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학살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이게 애매하죠. 근데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과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죽인 자기 부모 할아버지 자기 은인을 죽인 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원래 세 번째가 많이 죽인 것도 하지만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죽인 사람 자기 은혜 베푼 사람 사기친 것까지는 괜찮아 뒤에서 칼 꽂은 거야 근데 죽인 것까지는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뭐 저쪽으로 많이 하고 하여튼 제일 고수 중에 고수가 이게 만약에 바깥에서 이게 하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는 보통 최소한 중원이나 중국 이쪽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쉽게 여기 저기 맘만 먹으면 삼악산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거기가 맘만 먹으면 백길 따라 저기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기 지구에서 차원 도약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 여기서 많이 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풍수적으로 춘천 이쪽은 다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가 역대상 이 지구에서 저기 깨달은 사람이 제일 많이 6차원에서 7차원으로 도약한 사람을 제일 많이 배출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제 원래 이 내용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왜냐면 괜히 이런 걸 내가 정보를 발설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땅값 싸니까 땅값 싸니까 막 와가지고 땅 투기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갈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또 이제 이 말을 해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최고 역사상 저기 지금 현재 보는 게 깨달은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 그럼 위에 저기 해안면 그 펀칭부 양구 있잖아.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진짜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사람도 많이 저기 받아주지도 않고 이게 아주 특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돌을 많이 닦아요. 이제 이게 사이사이 중간에 보면 이런 천이나 골 따라서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닦고 이제 큰 스승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닦아요. 이제 선도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스승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을 이제 얘가 보면 스승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얘네 불교에 보면 뭐 삼십동자라고 하는가? 어떤 저기 동자 스승이
스승을 찾아서 하는데 깨달는 데까지 30명에 30명이 넘는 스승을 깨달아 가지고 저기 해요. 그게 그 여러 스승을 찾아면서 한 이유가 이 선도 쪽에서요. 선도가 불교하고 중국의 도교하고 많이 틀려요. 불교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구분하고 도교 같은 경우에도 한 문파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약간 좀 짝퉁 버전으로 해서 이게 밖으로 번지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좀. 도교에서는 초능력을 염력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마에 빠지게 되거든. 능력, 초능력 같은 거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도를 가르쳐요. 이게 중국에서 그 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교는.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선도 사이비라고 썼는데, 선도에서는 만약에 그런 능력을 취하잖아요. 바로 그냥 쫓아버려요, 그냥, 스승이. 그 능력, 초능력을 손에 쥐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초능력 손에 쥐어가지고 잘된 제자 한 명도 못 봤거든. 나중에 그 능력을 안 좋은 데 이제 써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는 도교가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방사라고도 해요. 뭘 화학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 눈속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신성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거 신약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가 무슨 신통력으로 낫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천하를 어지럽힌 양반도 한반 있어. 예전에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한그 아닌가? 하여튼 어느 시대에 뭐 있었죠. 이게 뭐 태평도인가? 이제 사이비야 이 양반도. 이 양반이 무슨 저기 여기서 여기서 돌을 닦았어요. 근데 무슨 자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의 예전에는 이게 약이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약재 만드는 기술만 조금만 있어도 중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거든. 그 기술 갖다가 이제 태평도인이라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천신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이제 걔를 갖다 끌고 어떻게 이제 나라가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좋게 됐죠. 그 태평도인 그 양반도 천신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저거 해요. 나중에 밀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좀 많이 우리나라도 위화를 하는데 보통 이런 없던 사람이 이게 눌려 산다고 해야죠. 노비같이 눌려 산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에다 올리잖아요. 이게 정관이 더 낫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없던 이게 바닥에 이게 노비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런 밀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좀 핵심 쪽 공을 세워서 핵심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예전에 자기를 착취한 애들을 굉장히 응징하게 일어났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갖잖아요. 얘네들 더해. 옛날에 동학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게 좀 많이 미화를 하는데 동학 때 굉장히 약탈이 심했어요. 살인강간 약탈 기본이죠. 이제 평소에 눌려 있다가 노비처럼 눌려 살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반란군이죠 어떻게 보면. 동아 저기 국가 있잖아. 반란군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군이기도 하죠. 근데 막상 이거를 얘네들이 해가지고 이제 저기 노비처럼 살다가 힘을 저기 이게 자기가 좀 생사 여탈권을 쥐잖아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쥐잖아요. 역대 다 똑같아요. 동학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잔인해져요. 옛날 자기가 착취됐는데 착취를 당하던 그 서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그 착취된 관료나 부르주아나 있는 권력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 혁명군 위에 올라가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90% 이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눈깔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예전에 자기가 착취를 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했던 그 관료들을 처단을 했잖아요. 걔네들보다 곱하기 100배, 1000배를 더 착취해요. 근데 동학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게 사람의 이게 본성적인 거를 이걸 사람 모르는데 처음에는 우리를 착취하던 사람들을 막 이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박수치고 좋지 막 변사또들 때려잡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변사또 자리에 안 뜸, 사또 자리에 안 뜸아? 아씨. 옛날 변사또가 그리운 거야.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혁명군으로 갔다가 나중에 변질이 돼요, 도둑대로. 이렇게 유명한 거는 환건적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혁명군이었죠. 나중에는 이제 힘을 얻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저기 살인강간 약탈을 하면서 더해 이제 홍건적 뭐 역사의 난 같은 게 많죠. 근데 그